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세계 스포츠 선수 수입 탑 10! 세계적으로 어떤 선수가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카슨 웬츠 5,910만 달러. 미식 축구를 하는 선수인데 어마무시하게 돈을 버네요. 9위 커크 커즌스 6,050만 달러. 이 선수 역시 미식 축구 하는 선수인데 날라다니네요. 그러게요. 8위 타이거 우즈 6,230만 달러. 들어봤죠? 네, 타이거 우즈 지금 처음 아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골프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 선수잖아요. 7위 케빈 듀란트 6,390만 달러. 농구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농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듣는데 돈 많이 버는 거. 그러게요. 6위 스테판 커리 7,440만 달러.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저는 알아요. 아, 커리. 그래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나왔거든요. 스테판 커리가. 5위 르브론 제임스 8,820만 달러. 르브론 제임스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예요. 4위 네이마르 9,550만 달러. 네이마르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돈 잘 버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버는지 몰랐네요. 그러게요. 이게 하나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3위 리오넬 메시 1억 400만 달러. 메시 들어봤어요. 메시는 뭐 네, 유명해서 그 코 큰 약간 코 이렇게 통통한 분.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죠. 맞아요. 2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1억 500만 달러. 메시와 더불어서 뭐 호날두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맞아요. 선수죠. 호날두 저도 들었습니다. 1위 로저 페더러 1억 630만 달러. 페더러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뭐 축구, 야구, 농구 다 제치고 1위를 그러게요. 했습니다. 굉장히 상금이 많고 네. 그만큼 실력이 월등하니까 그쵸, 그렇게 되죠. 이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값지겠네요, 그분들한테도. 마냥 부럽기만 한데 부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럽기는 하죠. 네. 오늘 영상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수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